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삶의 지혜도 없고 네. 또 이러다 보면 밤을 꼴딱 셀 것 같아요. 2차 가고 싶어, 2차. 2차 술자리가 2차 법문. 2차 법문은 진짜 2차 직문 역설. 어떻게 살아야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지,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 말씀 나누면서도 다 나온 얘기인데, 이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지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서 기대를 조금 낮추면 우리가 만족이 커지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세상을 바꿔서 내 욕구에 만족시키는 노력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나의 지나친 기대를 조금 낮추면 내 만족도가 커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행복을 자기가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가 있다. 다 그것이 세상 탓만은 아니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진정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기를 행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,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. 두 번째, 모든 게 다 개인의 노력에 달렸다.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 개선할 수 있는 것마저도 외면하게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되, 그러나 세상에 이런 아까 말한 대로 아이들 그 학업의 문제나 사회적인 여러 불평등의 문제나 이런 소수자들의 문제나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서 개선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덜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앞서서 개척해 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. 근데 이게 한두 사람 갖고는 안 되고 각각 이렇게 대중들의 인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인기를 그 자기 혼자만 누리지 말고 그 인기의 일부를 좀 세상에 환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좋은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이것은 꼭 인기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100회 특집을 맞아서 제가 힐링 동창회라고 꾸며봤는데 어떻게 뭐 힐링이 좀 되셨습니까? 네. 네? 그래서 너무 건성건성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? 힐링 되셨습니까? 네, 많이 됐어요. 네. 아, 그래요? 우리 스님께서는? 우리 저 스님께서도 힐링이 좀 되셨습니까? 네. 아, 그래요?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좋은 분들 만났고요. 네네. 훌륭하신 분들도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게, 아까 우리 이경규 씨가 탑에 있으면서도 고민이 있다는 게 이분에게 큰 위안이 되셨다고 그러잖아요. 네. 이런 분들도 고민이 있다는 거는 저는 이게 자체가 이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특별한 답을 안 줘도 위로가 되지 않겠나 네.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시청 여러분 잘 들으셨죠? 전 탑입니다. 탑입니다. 네. 네. 우리 홍석천 씨는 어떠셨어요? 네, 저는 처음에 뭐 대본에도 없는 존재였는데 시작했는데 뭐 막판에는 정말 오늘 밤 내가 없었더라면 네.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. 선배님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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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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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석천 씨가 갑자기 오셔가지고 네. 또 재밌는 친구거든요. 네. 너무 너무 귀여우세요. 어, 그럼요. 네. 아주 뭐 저희가 네, 지금 또. 여러분들은 자. 방금 탑이 고뇌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. 네. 우리 저 김성근 씨는 어떻습니까? 네. 어머니로서 또 네. 이 다음 시어머니로서 어때? 그 살아갈 방침이 돼서 확고하게. 네네. 네. 그리고 제 나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. 오늘 그 아니, 네. 사시면서 늙은 여자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으신 분이 아닌가. 그래서 처음엔 충격적이시더니 점점 이렇게. 맞아요. 네. 받아들여야 됩니다. 네. 받아들여야 됩니다. 다른 분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네. 또 그 얘기도 저한테 되게 큰 양식이 됐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맞아요. 우리 고창선 씨는 어떻게 힐링이 좀 되셨습니까? 예, 뭐 많이 됐고 하지만 뭐 이 귀여운 이미지의 그 정확한 답은 아직 좀 남아 있다.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아,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네. 힐링 동창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힐링 스프라이즈로 네. 뭐 준비했습니까? 제가 한번 이렇게 열어볼게요. 저희 잘 몰라요.
오늘 힐링 동창회 기념으로 저희가 수건을